아니세아야 한 시간째 게임하면 앞에서 뭐 하는 거니? 화세짱! 아니 이젠 인간 세상도 모자라 눈으로 게임하는 법도 학습한 거니? 아니! 조용 조용 조용! 지금 몸은 메인 테마곡 듣고 있잖아! 게임 안 하고 극각 OST 들으려고 타이틀 산 거니? 뭐? 극각 OST? 다솜이 아직 멀었군. 자 상상해봐. 네르딜한테 머리에 두둑깨기 받을 때 울려 퍼지는 웅장한 사운드. 방구석에선 배를 긁고 있지만 네르딜한테와 빈소름에서 착각을 주는 그 몰입감과 박진감. 사운드는 청각뿐만 아니라 너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파송이. 안녕하세요 세린이 여러분. OST 오리지널 사운드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세계관, 아이덴티티까지 모두 담고 있는 대표곡을 말하죠. 오늘은 딥러닝으로 학습한... 완료! 게임 멱살 잡아가고 버스 강제로 태워서 하드 캐리한 게임 OST 띵곡에 대해 소개할게요. 귀 열어 바로 간다. 출발! 아득히 접견 다가오는 나의 친구 그렇게도 네가 난 그리웠는데 그립지만 OST만 남기고 사라진 그 게임 그랜드 체이스의 희망! 이 노래 슈가맨 나오면 20, 30대 완불이죠? 당시 제작사가 개발 비용을 아끼려고 노래를 임직원 자녀에게 시켰다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공개했다가 대박이 난 케이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게임은 죽어서 OST를 남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띵곡! 다음 곡 주세요!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에 내 마음은 설레였고 설렘과 아련함이 공명을 이루는 파이널 판타지 10의 OST 일본 원곡을 가수 이수영이 야무지게 쌈싸먹었죠. 가사가 게임 스토리를 그대로 요약하고 있어 더욱 몰입된다는 게 장점이죠. 아... AI의 심금을... 아니 네임보드를 울리는구나. 다음 바람을 가르는 시간을 나만의 귓가에 울리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노래가 끝나길 기다렸다 접속하게 만들었던 경파! 바람의 너를! 특유의 전투적이며 파이팅 넘치는 멜로디와 가사가 게임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 다른 팀엔 다 욕해도 구금 팀에는 욕하지 말라고 유저들이 쉴드까지 쳐줬죠. 바람을 가르며 다음!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추억까지도 왔습니다! 왔어요! 게임 OST의 1대장! 게임 OST의 절대 불변의 법칙! 요구르팅의 올웨이즈! 신지의 시원시원한 고음이 아기자기하고 발랄한 게임의 분위기와 찰떡궁합! OST를 알리기 위해 게임을 출시했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게임은 몰라도 노래는 다 아는 그 띵곡! 다음! 닿을 수 없었던 넌 내 곁에 있는데 뭐야 영화 노래 아니야? 드라마 노래 아니야? 응 아니야. 바로 불소의 바람이 잠든 곳으로. 죽은 황후마마의 충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악사들이 이 OST는 실제 인게임 서브퀘스트 중 흘러나왔던 곡인데요. 당시엔 음원이 없어서 계속 노래 들으려고 퀘스트를 안 깰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던 띵곡. 진서연한테 칼 얻어맞고 내상 입어서 달리지도 못하는 짜증나는 상황인데 노래 한 방으로 바로 정신치유가 됐죠. 자 다음 곡은요? 흐르는 바람을 따라 영원해 시간을 담아. 슬프게도 지난주 월요일 무덤으로 들어간 영웅의 군단의 레테! 메인 테마곡이자 로그인 음악이었던 레테는 게임의 탈을 쓴 부금 재생기라고도 불리죠. 레테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망각의 여신인데요. 이 OST를 부른 보컬은 영군 사운드 팀장의 와이프! 제작비를 아끼려고 평소 노래를 좋아하는 와이프에게 가이드를 부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음원으로 썼다고 하죠. 그 신의 한수. 파송이 보았느냐? 극단 OST? 다시 말해봐. 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세금. 도망가. 총총총. 아.
이건우와 파닥파닥. 근데 파송이 너 노래도 있더라? 응, 무슨 소리야? 파세 후! 파세 후!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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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세린이들도 좋아하는 게임 OST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들어보게.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꼭 와야 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